다슬기 쉽게 까는 방법, 지금 물을 좀 팔팔 끓이고 있어요. 팔팔 끓인 물, 보글보글 소리 나리 들리죠? 팔팔 끓인 물 해갖고 이거를 볶겠습니다. 지금 다슬기가 나와 있어요. 가스불 끄고 볶겠습니다. 다슬기 나오는 데다가 확 부어요. 이런 다음에 국자로 저어서 저어줘요. 벌써 기어 나온 게 딱지가 벌써 슬슬 손에 이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. 이렇게. 이렇게 해감한 거를 씻혀갖고 물기 쫙 뺀 다음에 이렇게 놔두고 다시 슬슬 기어 나올 때 뜨거운 물을 팍팍 끓여갖고 이렇게 뜨거운 물을 이렇게 또 살짝 데쳐주는 거예요. 데쳐준 다음에 요거를 찬물에다 한 세네 번 더 씻어요. 그러면은 딱지를 거의 한 80% 내지 90%가 다 떨어집니다. 지금 벌써 이렇게 딱지 떨어진 게 지금 보이죠? 이렇게. 밑으로 가라앉아갖고, 조금씩 이렇게 떨어진 게 보이죠? 이게 떨어져요, 딱지가. 많이 떨어져요. 이렇게 해서 한 세네 번 검은 딱지 안 나올 때까지 이렇게 살살 문대서 해주면은 나중에 이거 이제 닦아서 다시 들통에 놓고 삶고 나서 깔 때 보면은 아주 깨끗하게 잘 깔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뜨거운 물에 이제 살짝 데친 다음에 찬물에다가 한 세네 번 닦아줍니다.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. 찬물에 이제 세네 번 정도 다시 씻어주면은 까만 딱지, 다색이 딱지가 이제 다 떨어져요. 많이 떨어졌죠? 한 세네 번 더 찬물에다 씻은 다음에 들통에 다시 놓고 삶아서 나중에 뺄 때 아주 편리하게 딱지 떼기 번거롭지 않게 깔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, 벌써. 많이 떨어졌어요. 그죠? 까만 딱지 불편하잖아요. 먹을 때도 꺼끌꺼끌하고. 많이 떨어져요, 이렇게 해놓으면. 뜨거운 물에 이렇게 살짝 데쳐서 세네 번 더 닦아주면 됩니다. 다슬기 딱지 쉽게 제거하는 방법입니다.